학기를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복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우리가 그동안 간대를 한국 지리 시간이야? 뭐야?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이 첫 촬영한 지 300일 된 날. 와, 진짜? 벌써? 와, 300번 받아야 되는 거 그동안 총 18번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디 어디 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울릉도, 독도, 인제, 강원도 삼척. 여수! 여수 갔다고 우리가? 여수 언제 갔냐? 누구랑 갔어? 설로 먹고 갔어. 에이, 진짜. 아이, 정말. 너무 넘어. 설로 먹고 갔어. 에이, 정말. 너무 넘어. 첫 해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해는 거기잖아요. 단양 아니었나? 첫 번째는? 단양! 그래, 맞아, 단양이야. 단양. 첫 번째는 단양, 우리 만났을 때, 그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 떡갈비 맛있다고. 근데 언니랑 어색했잖아. 근데 산다 어색했어. 그때 솔직히 말해서 다 어색했어, 나 세윤이 맞아. 빼고는. 그래서 일부러 막 세윤이 형만 계속 놀린 거지. 라비랑은 친한 거 아니었어? 나 왜 생각 못 나? 진짜? 이거 아직 안 친한데 어떻게 그때 친해? 지금도 잘 몰라. 잠깐만. 난 제일 걱정한 게 정훈이 형이지, 사실. 아, 그렇지. 나 정훈이 형이랑 2, 3, 4회까지는 진짜 심하게 죽는 줄 알았잖아. 정훈이 형이, 그리고 우리 정훈이 형 첫 촬영하고 난 다음에 나 싫어가지고. 나 싫다고. 싫다기보다, 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아니, 내가 이랬어. 야, 누가 봐도 뭐가 다르지? 넌 별로였어. 근데, 처음에 딱 보면은 사실 좀, 이해가 못 돼요. 근데 형, 첫인상이 좋다 그런 사람 있었어. 없어. 안 돼. 자, 나온다 2019 혹한기 아카데미 인재로 갑니다. 혹한기 아카데미? 정훈이 형이랑 어색한데 손가락 바지 다쳤지. 그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인재 때가 기억이 나. 난 인재 많이 기억나거든. 나도 그때 많이 좀. 인재 때 우리 그거 했잖아. 게임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 맞추는 냄새로 맞추고. 맞아, 이거 터져가지고 우리 땅바닥에서 그때 정훈이 형이 처음으로 주워 먹었잖아. 그냥 정훈이 형은 그때는 나도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러면서. 맞아. 야, 뭐,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니? 진짜가 없어졌는데? 강원도! 위에 양궁이 있대! 맨 위에 오른쪽! 강원도 글자 써있는데 위에! 강원도! 야, 걔는 자리 선정도 훑고 올라오네. 강원도 위에 어딘지 모르네. 너가 어디 써있어요? 강원도 써있잖아! 아, 이렇게 크게 있네? 야, 인재 찾는 거야, 인재 찾는 거야. 인제 찾았어? 죄송합니다. 인제 엄청 크고. 아, 내가 안 나가기 참만 다행이다. 나도 근데 여기 저 지금 말해도 나 좀 요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삐졌었지. 왜? 형? 왜? 그림이 안 왔는데. 왜? 막 많이 못 먹게 하고. 조금 주고 많다고 거짓말하고. 나는 너무 배고팠거든. 못먹라는 거야. 맞아, 그때. 먹으니까. 그래서 세윤이 형이 맞아. 뒷담화 엄청 깠어. 맞지? 기억나지? 알겠어! 그때 나한테만 얘기한다! 계속 벽 하나 이렇게 부서졌잖아. 얘기를 하면서 입장 표현. 그때만 해도 나도 이제 이런 뭐 좀 설레기도 했지만 이런 대형 뭐 대한민국 어떤 그런 뭐 데뷔 때부터 좀 이럴 거면 안 해. 이게 뭐라고? 아니 모른대. 세윤아,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둘이 얘기해. 야, 내가 그래도 그리봐 이거 혼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도 그리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현이가 그래 이제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진짜 안 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 그치. 좀 부딪히는 과정. 이제. 그리고 이 다음이 그 우리 뭐지 MT 특집인가? MT? 태안. 맞아. 태안 갔어. 태안 가서 저기 뭐야 우리 카메라 감독님 이거 이제 체험해가지고 하나도 못. 우리 같이 사진 찍었잖아. 족구하고 이게 마지막 그냥. 조커 기억났네? 태양의 기억을 방금 좀 줄거리를 좀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 번. 야, 할 수 있을까? 자, 태양 제 경상도 찾고요. 야, 할 수 있을까? 자, 태양 제 경상도 찾고요. 자, 예. 찾았어. 찾았어요? 오케이. 이때 내가 정훈이 형이랑 친해졌어. 어떤 계기? 그때 우리 손잡고 친해지길 바라했잖아. 근데 정훈이 형이 이제 손을 잡고 15분인가 20분을 걸었어. 손을 잡고 너무 어색해. 근데 좀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술술 얘기가 되면서 그때 이 형 따뜻하네 이렇게 됐지. 난 되게 배우라고 생각해. 맞아, 차가워 보였구나. 왜냐면은 짱 배우니까.
짱배우. 짱배우. 짱배우는 뭐예요? 짱은 뭐야? 그러니까 배우 중에서 이제 좀 탑 클래스니까 나는 뭔가 되게 차갑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형한테 가까이 못 갔지. 아, 근데 형 얘기도 들어봐요. 형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얘기했잖아요. 첫인상은 맞아, 맞아. 오, 뭐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 뭐지? 이랬는데 그다음에 얘가 너무 괜찮아 보였어. 맞아, 맞아. 그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 지금은 뭐 정훈이 형의 오른팔은 나지. 그래, 내가 인제 어제 3주밖에 안 됐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18번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개? 야, 다음 또 다음 또 호노랑 형 얘기하고 이 정도면 둘둘둘이야. 자, 다음 다음 지키면 보기 와요. 안 그래도 기억나는 건 제 방구 있었고요. 넘어갔고 쌍쌍두찌입니다. 너무 예뻤어. 문제 딴 날 내가. 저한도 진짜 감동적이야. 365일 태극기가 붙어있는. 들어가. 아잖아. 영화제. 야, 우리 스키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눈 봤지. 네.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했잖아. 열정운이라고. 맞아. 오늘 특집 아니야? 여기. 여기서 세훈 형이 분노가 폭발했지. 제작진에 대한 분노가. 아, 최고죠. 야, 그래, 사람들. 그래, 사람들아. 와, 형. 그래. 이제 우리 알기야? 꽤 오래 버텼다. 이때 터진 거야? 뒷담화특집이야. 와. 저는 누군가 험담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믿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약속이에요, 형. 알자. 앞으로는 암담을 안 하겠습니다. 미안한지 바깥쪽 위치를 위치를 구멍하고 다른 길을 걷어버린다. 악어게임을 눌러